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대구 지방은 지금 오전부터 하늘이 흐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태풍이 와서 아마 오후부터 비가 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무덥고 부덥지근한 날씨입니다. 전형적인 대구 날씨이죠.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저 김일봉 원장 총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8일 목요일, 어제는 용초사 제37기 7차 워크샵이 서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메디컬 총파 아카데미 회장인 문 교수님이 이 경동맥 총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20일 내일 토요일 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용초사 제37기 8차 워크샵이 김일봉 원장의 저희 지도로 상고보 초음파 스캔 총복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7월 20일 일요일은 알피니언 초음파 아카데미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지하철 마포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거기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그 스타벅스가 있는 일진 빌딩 구청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날은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강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후에 선생님들을 세 조로 나누어서 여섯 분의 선생님이 핸즈온을 교육을 해드립니다. 이날은 정말 좋은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알피니언에서 식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아침 식사하지 마시고 바로 오십시오. 그러면 샌드위치, 또 빵, 또 커피, 과일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갈 때는 식사 안 하고 갑니다. 거기에서 샌드위치하고 커피하고 과일하고 먹으면 아침이 거뜬합니다. 예. 이 문의는 알피니온의 이혜림씨 010-5360-0763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산 용초사 심장초음파 제6기가 7월 24일, 26일, 28일 세 차례 이규철 원장의 지도로 진행됩니다. 정원이 다섯 분인데 한 분의 자리가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내과 010-4531-2089 이라고 하시면 심장초음파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심장초음파에 대해서 문의가 많고 7월달에는 약간 휴가기간이 끼어서 신청이 약간 적었습니다. 8월은 벌써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달에 빨리 등록하셔가 심장초음파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